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이제 이 방송을 전문가님과 같이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좀 반격을 시도하는 그런 한 주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시장인 만큼 또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반격해 나가야 할지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좀 반격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들만 잘 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뭐 에코프로를 뭐 필두로 해서요. 그와 관련된 여타 실적이 뭐 월등히 좋았던 기업들 뭐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제 주간 특징지로 많이 다뤘던 피롭틱스는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2차전지 내에서도 좀 실적이 좋은 친구들 위주로 좀 선별적인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반도체 주들 역시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가는 이번 주 목요일에 또 강한 슈팅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조금씩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손바뀜이 나오면서 이제 실적 좋은데 좀 바닥에 있는 친구들도 조금씩 반격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잘 찾아서 그런 가는 종목들 좀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 드린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바닥권에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결국 또 2분기 어닝 시즌에는 또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닝 시즌에 승자가 될 수 있는 종목 꾸준하게 찾아드리고 있고요. 이따가 또 안내해드리는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또 실시간으로도 종목 정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간 증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은 항상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 지표 확인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은 좀 안정이 되면서 안도감 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주 얘기 드리고 있지만 연준이 관리하고 싶은 물가 인플레 수준은 2%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나왔던 이제 헤드라인 CPI가 3%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시장에서는 이제 3.1%를 예상을 했는데 소폭 좀 하회했고요. 이제 근원 CPI가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근원 CPI도 시장 예상치는 5%였습니다. 근데 4.8% 정도를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안 잡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그리고 이제 고용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런 부분도 잡혀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목요일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목요일날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CPI 쪽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잡혀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차차 주에 이제 FOMC가 좀 예정돼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시장도 다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25BP 정도 인상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할 확률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나온 물가 지표는 어쨌든 좀 안정이 되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줬는데 이게 끝은 아니겠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인 목표는 2% 정도의 물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물가 안정이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 더욱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섹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이제 실적과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실적과 성장성 있는 섹터들, 종목들은 분명히 이번 주에도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역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10번 이상 말씀드렸던 것 같은 임플란트 업종들 그리고 의료기기 업종들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임플란트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오스트 임플란트 이제 자진 상장 이제 폐지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덴티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좀 좋았었고, 그리고 주강 추진을 다뤘던 중에 하나가 이제 디오였는데, 디오도 이제 1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지난주 경신했다고 얘기 드린 적이 있었고요. 한 가지 좀 안 갔던 기업이 있었어요. 네, 덴티스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번 주에 뿜었죠. 맞습니다. 이번 주에 시세를 뿜으면서 임플란트 쪽은 이제 전부 다 제가 봤던 기업들은 대부분 시세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뭐 레이라는 기업도 중국의 이제 JV 이제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면서 그쪽에 대한 시장 진출 기대감, 덴티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쪽에 이제 승인이 나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를 많이 좀 올렸 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 산업군은 뭐 임플란트, 뭐 의료기기,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기 포트 안에 있는 이 업종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에 좀 어느 정도 채워 놓으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계좌도 증식하는 과정에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 산업 섹터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삼원절 구조적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
되면은 결국 그 업종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도 위주로 잘 찾아내시는 전략들을 가져가시는 게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적과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 밑에 있으면 결국은 이제 올라간다. 시간을 충분하게 투여만 해주면은 분명히 성과를 내주니까 성장과 실적에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고자 또 임플란트라든지 뭐 의료기기 이런 섹터 업종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주가 진짜로 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같이 실적주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이제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사나노 데이터 센터용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 사실 이제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이지만 반도체주도 또 만만치 않게 강한 종목들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이슈가 또 반도체 업체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나오는 반도체 얘기들은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을 놓고 얘기 드리자면 당연히 이제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수율이 잘 안 나왔던 게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수율이 좀 개선이 되면서 뺏겼던 이제 고객사를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은 그와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 주가도 흐름도 앞으로 계속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보면 이제 두산 테스나가 연이어서 연주 초에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뭐 그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오사트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파운드리 회사가 이제 반도체를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테스팅하고 패키징까지 마무리하는 회사들이 이제 오사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두산 테스나는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는 이제 LB 세미컴이라든지 LB 루셈, 네페스 아크 이런 기업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또 보인다고 한다면 두산 테스나와 좀 주가 키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모리 반도체도 좋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는 기업들 흐름들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주를 보는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개선되는 포커스가 있고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또 좋아지는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것도 또 실적주 매매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한번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광폭 행보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배터리라든지 뭐 기계 장비, 뭐 방산, 정치적인 뭐 언급이라든지 정부의 지원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섹터들이 확실히 강하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행보들을 계속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 그 정부에서 향하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 날 보게 된 원전 섹터가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났던거든요. 났었던 하루였는데 BHI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서 이제 진출한다라는 기대감들로 인해 상한가에 좀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설계 기술이 있는 우진 기업도 잘 갔고요. 그리고 주식 컨텐츠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이제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물론 노이즈는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같이 좀 챙겨보신다고 했을 때는 이미 뭐 배터리나 방산이나 기계 장비는 워낙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원전 섹터 위주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책 관련된 이슈는 주식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앞으로도 또 방송을 통해서도 꾸준히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경정시 점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장중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거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도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노란톡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채널을 꼭 추가하셔야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채널 추가가 잘 안되시면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거니까요.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께는 선물 나가고 있습니다.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 모든 분들께 100%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요. 신청해주시면 다 드립니다. 이건 역시 채널을 추가하셔야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채널 추가 꼭 해놓으시고 앞으로 종목 관련된 정보 받아가시고 검색기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증시 점검을 해봤으니까 종목 관련된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이 또 반격을 시도하면서 또 올라오는 좋은 종목들 많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진인데 아까 이제 정책 모멘텀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원전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원전 관련된 또 핵심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네네 맞습니다. 설계 기술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공시 뉴스를 좀 꼼꼼하게 보셨다고 한다면 이 기업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힌트도 그 부분에 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목요일날 원전 섹터가 좀 강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화요일 정도 보면 우진이는 이미 슈팅이 한번 나왔었고요. 수요일날 쉬었다가 목요일로 다시 한번 재차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수원의 좀 기술력을 이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책과제로 좀 선정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우진 기업 보면 실적도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좋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정부 정책이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원전 섹터들은 이제 좀 시세가 좀 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조선 섹터와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동안 굉장히 좀 쉬었던 섹터지만 강하게 또 시세가 났던 것처럼 원전 섹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적으로 좀 덜 간 업종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우진뿐만 아니라 서두에 좀 얘기 드렸던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주인 뭐 한정 기술, 뭐 한정 KPS, 뭐 우진이라든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순환매 도는 흐름들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 흐름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본는데 화장품 용기 회사 중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매력이 있었던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화장품주들은 조금 갈리긴 한 것 같아요. OEM, ODM 업체들은 뭐 실적은 괜찮다 이렇게 나오고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업체들은 주가가 계속해서 장기간 좀 부진했고 맞습니다. 화장품주는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개인 투자 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브랜드사들은 우선 투자를 좀 지양하자. 그래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힘을 좀 못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만약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북미 시장이나 중국 시장을 제외한 시장 쪽에서 선전하고 있다라는 어떤 뉴스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확인된 시점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말씀주셨던 이제 화장품 OEM, ODM 기업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좋습니다. 계속 흐름이 좋기 때문에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중국 기업 중에 어떤 그런 원재료 배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OEM 회사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는 계속적으로 좀 장점이 부각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본느 같은 경우 이제 화장품 용기 회사입니다. 네. 뭐 펌텍코리아라든지 연우라든지 그리고 요 세 개 회사가 있는데 가장 좀 기술적으로 장기평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상한가를 좀 직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실적 보게 되면 22년 연간 실적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우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콜마에 인수되긴 했는데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만약에 흑자 전환된다고 했을 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순서대로 본다면 펀테코리아는 지금 실적이 제일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입병선 안 깨고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요. 본느 같은 경우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우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되는지에 대한 실적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화장품주라는 카테고리가 조금 범위가 크죠. 조금 좁혀보면은 말씀해주신 뭐 용기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OEM, ODM 업체도 있고,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브랜드 업체도 있는데 각각의 이제 모멘텀이나 실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섹터와 종목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용기 업체 중에서 좀 기술적 부담이 없었던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는 흐름들 그리고 OEM, ODM 업체는 호실적을 좀 내고 있다 이런 흐름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기업 분석이 또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TSI 한번 볼 건데요. 믹싱 시스템 수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믹싱 시스템이 또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기업이다 보니까 그 배터리 셀에는 다양한 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리튬도 들어가고 그렇죠. 전 분리막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양극재, 음극재가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믹싱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지만 반도체로 따지자면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믹싱을 하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TSI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속적으로 한 가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기존에 공급해 계약했던 공시들이
기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납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납기 기간이 좀 늘어지고 있거든요. 네. 실적이 2분기에 슬로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업종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다시 한번 또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기대감들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SI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확인하고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는 생각하에 접근하신다고 하면 뭐 지금부터도 꾸준히 딱 보면 직전 고점 부분에 있거든요. 뭐 그러면은 살짝 눌렸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눌리는 자리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레퍼런스 자체가 국내 배터리 셀 기업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글로벌 기업들과도 같이 협업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업체 내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제 굉장히 또 많은 세부적인 요소들이 또 나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모멘텀이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내는 작업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역시 주식은 또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은 대창 단조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쉽게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재건이라는 건 언젠가는 진행될 거고 그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죽지 않는 테마다. 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뭐 재건 이슈도 있고요. 뭐 북미 시장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해당 업종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워낙 뭐 잘 아시겠지만 뭐 HD, 뭐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두산 바켓이라든지 등등 기업들 흐름은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은 잘 못 갔던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창 단조 한번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YG1이라는 기업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두리가 깁니다. 실적도 괜찮기는 한데요. 세계적으로 이제 좀 절삭공구 관련된 뭐 기술력도 있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대창단조나 YG1은 같이 중소형주 건설기계 장비 쪽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적으로도 부담 없는 자리에 있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좀 중국 부양책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같이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개별 기업 실적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 요즘에 조선주 보면은 흐름이 말 그대로 정말 미쳤다. 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 삼성중공업, 뭐 하나오션,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수직상 거의 수직 가까운 45도 각도의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조선주는 어때요? 여기서 좀 더 갈 수 있을까? 가격 부담이 좀 생겼나? 이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단기가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섹터 중에서도 한 가지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에서도 수많은 이제 탄소를 좀 배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배출을 안 하는 선박을 만드는 쪽에 있어서 수주를 하는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탈탄소와 맞춰서에서도 조선 섹터 되게 이제 따로 놀 수 없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LNG 선이 지금 물론 이제 실적을 견인하고는 있지만 새로운 이제 신성장 동력은 저는 이제 여기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메탄올 관련된 선박 구한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은 사실 그런 기대감들 수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을 살아갈 수 있는 기업들을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또 재료 테마에서도 한번 더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조선주가 우상향 추세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 꺾이기 전까지는 좀 홀딩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그 테마가 한번 붙으면 또 쉽게 죽지 않고 올라가는 맞습니다. 네,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외되는 종목은 정말 소외돼 있고 가는 종목은 너무 잘 가고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더더욱 또 공부를 하셔야겠죠. 맞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계속적으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또 실력 쌓아가시고 또 노랑톡방 들어오시면 종목과 이슈 관련, 시험 관련된 정보들도 꾸준히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체크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이라는 것은 항상 절대적인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나왔냐,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은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죠. 네, 실적주가 수익 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익 나는지 궁금하시면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계속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공부하시고 채널 추가도 많이 해주시고 공부 많이 많이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주말이니까 우리는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해야겠죠. 주말은 또 푹 쉬지만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도 미리 알고 가신다면 다음 주를 대응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자, 일정 하나씩 볼게요. 먼저 미국 일정이네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장, 한국 시간 18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때요? 컨센서스는 괜찮나요? 네, 비슷한 수준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차주에 발표된 이제 PCE 지표 발표 전에 나오는 좀 점검하는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동향에 대한 지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많이 부진하면 다시 한번 또 경기 위축,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산업 생산의 부분도 당연히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기업의 또 이윤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흐름들을 한번 간단하게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차주 정도에 보게 되면 7월 FOMC가 예정이 돼 있고 이제 또 FOMC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연준위원이 중요하게 보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온 지표가 되기 때문에 연준도 좀 챙겨볼 수 있는 지표가 챙겨볼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 경제 지표는 사실 뭐 해외 일정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뭐 첫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조화롭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영국 지표네요. CPI와 PPI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쪽의 경기는 뭐 어떤가요? 지난번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물가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직전이나 또 전년동기 대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직전 월 대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이벤트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각 나라마다 좀 다르게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볼 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흐름도 어떻게 나오는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금리도 이제 각계 전투 플레이예요. 국가마다 올려야 되는 국가는 올리고 동결 국가는 또 동결하고 뭐 인하를 또 예상하는 국가는 또 인하하고 이제 나라별로 좀 플레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환율에까지도 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또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각국의 금리 결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이슈 실적 얘기가 좀 나오는데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좀 하네요. 네, 미국의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인데 컨서스는 어떤가요? 우선 이제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조금 소폭 미진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테슬라를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격 인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럼 이제 사실은 인하라기보다 너무 비쌌어요, 원래.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때 어마어마하게 오르셨죠. 수요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죠? 네. 차량용 반도체 공급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가격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단가가 내려간다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조금 밀릴 수 있다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수량, 이제 판매되는 대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1분기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작년 3분기 누적 이상 누적 정도의 지금 판매량을 보였거든요. 제가 보기엔 판매량은 크게 무너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늘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공백을 좀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2분기에도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은 2차전지 관련주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 실적 발표인데 미국의 넷플릭스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이제 계정 공유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변화에 또 사람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에서 형성돼 있나요? 네, 직전 분기보다는 좀 영업이익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 요금제 이번에 좀 적용한 부분들로 인해서 네. 뭐 구독자 수가 좀 얼마큼 늘어날지에 대한 추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나라에서는 이제 계정을 공유하는 부분들에서 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탈 수요 대비해서 새롭게 유입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넷플릭스의 어떤 실적을 판가름할 수 있는 관건이 될까라고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기업들 실적을 많이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성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흐름들을 좀 챙겨보셔야 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뭐 테슬라에 대한 실적은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와 업종 센티멘탈을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목요일날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업분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뭐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분들 실적이 좀 변화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적자 폭을 줄이는지 또는 적자 기업이 이제 흑자로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시면서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들은 챙겨 접근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의 실적은 국내 컨텐츠 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제 일정 살펴봤고요. 이제는 또 본격적으로 공부하러 갈 시간입니다. 주식도 공부해야 수익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공부 또 열심히 하시고 반복해서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강의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강의 주제는 주가 방향이 전환되는 어떤 시점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강의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역배열 과정 속에서 이격을 축소하고 있는 기업, 그러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을 보셔야 된다는 강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바닥권에 있는 기업이 턴을 하면서 그죠? 다시 한번 좀 제가 그어보자면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평행 횡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턴하는 이런 자리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뭐 빠른 매매보다는 좀 높은 목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방향이 전환된다라는 건 역별을 마치고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올라갈 때 바로 이런 자리들을 공략을 해야만이 실적이 또 턴어라운드 되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같이 결합시켰을 때 목표 수익률을 더더욱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강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배열 있다고 해서 아 주가 힘이 약하겠다 보지 말아야지 아예 안 챙겨봐야지 이럴 게 아니고요. 역배열 구간 속에서 그렇죠? 역배열 구간 속에서 이 이격을 좁혀나가는 이런 자리들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될 거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타점과 포착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보는 거는 당연히 조금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힐 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높은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뭐 매번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배열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배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단기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이걸 단기라고 좀 써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중기평선, 장기평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제가 다시 정정 좀 하겠습니다. 장기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렇죠? 중기평선이 가운데 그리고 단기평선이 제일 밑에 있을 때 이런 거를 바로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개념은 단기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기평선이 가운데 장기평선이 밑에 있을 때 이거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역배열이기 때문에 역배열은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고 있을까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실적이 좋은 기업만이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장기간의 하락세에 있다는 거는 이 뜻과 반대로 해석해보면 실적이 계속
안 좋은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게 맞는 거겠죠. 이따 뭐 실전 사례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이 역배열 구간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정배열을 만드는 이런 구간 속에 있는 기업들이 주가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릴 텐데 역배열 여기 화면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제가 여기 드린 것처럼 검은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으로 제일 위에 있고요. 그렇죠? 빨간색은 5일 이평선으로 제일 밑에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 이제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계속적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뚫으려고 해도 못 올라가고 돌파하려고 해도 못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이 고점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고요. 저점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배열 구간에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 주가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장기평선 밑에서 다중바닥을 만들 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요건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요런 부분들을 이제 접목시켜서 사례를 좀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적이 우선 턴어라운드 되는지 뭐 얘기를 드리자면 적자를 크게 기록했던 기업이 적자 폭을 줄인다든지 또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지 요런 것들을 이제 저는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요 실적이 돌아서는 기업들은 당연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승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석을 달아보면 단기이평선입니다. 단기이평선이 중기이평선과 장기이평선을 계속적으로 밑에서 위로 상향 돌파할 때 요걸 뭐라 그러죠?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크로스라고 하고요. 계속적으로 골든크로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 저는 이제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를 보일 때는 이동평균선이 이격을 좁히면서 이동평균선을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역배열 구간을 끝내고 정배열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전 사례를 좀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C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좀 적어놓긴 했는데요. 2021년 7월 이후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주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확대해서 볼게요. 계속적으로 1년 9개월 동안 하락했던 이 기업이 왜 빠르게 슈팅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우선은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을 보게 되면 제가 여기서 선을 그어볼 텐데 영업이익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여기 선을 한번 썩 그어보면 4년 동안 3번이 영업 적자였습니다. 그렇죠? 요 기간이겠죠? 요 기간. 요 기간을 보게 되면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1년 9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2021년 하반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확대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개월 동안 주가는 무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2020년, 2022년 영업이익이 78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없었던 영업이익을 걷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 실적의 기대감들로 인해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내려왔던 거고요. 이 상승 사이클을 당연히 설명드리자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작년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하락세 1년 9개월 동안 하락세를 멈추고 약 두 달 동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주가는 3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짧은 기간 동안 얼마 안 올라갔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가는 무려 300%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얘기 드린 것처럼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78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화답하면서 2개월 동안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2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요. 파란색 이제 하락세에 있는 화살표를 보게 되면 2022년 6월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가 순식간에 빠르게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저점도 높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살짝 안 좋긴 했는데 다시 한번 2, 3, 4분기에 1분기에 못했던 실적을 남은 3개 분기 동안 보여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좀 보게 되면 Y2 솔루션 연간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4년 동안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거겠죠. 그렇죠? 4년 동안 적자가 이렇기 때문에 거래 재개되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바닥권에. 그렇죠? 이렇게 바닥권에 있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22년 연간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5년 만에, 그렇죠? 5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냐라고 보시게 된다면, 그렇죠? 이 회사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두 달 동안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회사 주식도.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 영업이익을 잘 체크해 보셨다고 한다면 그 연간 흑자 전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 그대감들, 그리고 그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역별 구간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부분이 역별 구간입니다. 근데 이 부분부터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이제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역별 끝나고 이동평균도 수렴하면서 지금 이 구간은 이 구간은 바로 정별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구간은 바로 정별입니다. 정별.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기업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금강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금강공업이라는 기업은 건설사죠. 그렇죠? 건설사이고요. 하락과 횡보를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렇죠? 작년 11월부터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횡보하다가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잘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2022년 이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339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때만 158억 원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호실적을 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을 좀 볼게요. 보시게 되면 그 전까지는 사실 실적 성장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어떤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좋은 기업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당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락하고 횡보하고 하락하고 횡보하고. 근데 역별 이익을 좁히는 이 거래량, 그렇죠? 5월 중순 이때 보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돌파하려다가 못했고 재차 두 번 바닥을 만들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거의 한 50%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모듈러 주택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뭐 재건주도 같이 좀 엮이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확인해 보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이 바로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 시즌이고요. 호실적의 주가는 올랐지만 다시 한번 이중바닥 만들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강의 드렸던 것 중에 슈팅이 나오기 가장 좋은 자리는 장기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때 강한 슈팅이 나옵니다. 그렇죠? 강한 슈팅이 나오는데 그런 기업도 위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 위치가 낮다라는 거는 장기 평선 밑에 주가가 있을 때,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단순히 장기 평선 밑에 있으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가 바로 그 부분이 포인트잖아요. 역배열이었다가 이격을 좁히려고 했을 때 이격을 좁힐 수 있는 힘은 실적에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시고 진짜 좀 상승 한번 모습을 보였다가 눌릴 때
그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드렸던 뭐 Y2 솔루션이라든지 SC 엔지니어라든지 금강공업 이런 기업들 보시게 되면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에 좋았거나 또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월등히 좋았던 기업들 제로테마의 주가가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 그럼 지수는 안 좋았거든요. 근데 결국 지수를 뚫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저는 실적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것도 월등히 실적이 돌아서고 있는 실적 터널안도 되는 기업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공업까지 좀 얘기를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솔루엠 좀 차트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엠이라는 기업은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 역별 만들고 이격 좁히려다가 실패하고 그렇죠? 또 이중바닥 만들고 이번 작년 12월부터 주가는 쉼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저는 이제 1분기 실적을 얘기를 드릴 텐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의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9년, 20년에는 이렇게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던 회사입니다. 근데 2021년에 265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한 절반 반토막이 났고요. 하지만 22년에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2019년, 20년에 연간의 영업이익은 500억에서 한 500 중반 정도였는데 22년에는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그렇죠? 2019년에 매출액은 9천억이었습니다. 1조 원도 안 됐던 회사였어요. 그리고 20년과 21년에 매출액 1조 클럽을 진입했지만 22년에는 훨씬 더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22년 영업이익은 연간 영업이익은 75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50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756억 원인데 1분기에 500억을 거뒀다는 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1분기에 75%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화답하듯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우선 1차적으로는 연간 영업이익이 2022년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올라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2년 이평선인데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었던 힘은 결국 1분기 호실적 그리고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2023년 올해에도 사상 또 최대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들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고요. 거래량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래량 터뜨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장기평선 그렇죠?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세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주들은 최소한 중기나 장기평선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자리 또 눌림목 자리가 됐겠죠. 또 올랐습니다. 또 이런 자리들이 또 매수 타점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죠. 왜냐하면 이 실적에 대한 결과치는 이미 나와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22년 연간 영업이익 사상 최대 1분기 영업이익 22년에 75% 해당하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닥도 한 번, 두 번, 세 번 허덕하면서 삼중바닥 만들고 슈팅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자리, 그렇죠? 되게 중요한 자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저항선을 뚫고 새로운 지지선이 됐는데 그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념, 그렇죠? 역배열이었다가 이격을 좁히고 있을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격을 좁힌다고 해서 100%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100% 수익으로 날 수 있는 종목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자면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고 있을 때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실적이 적자폭을 줄였거나 또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거나 또는 1분기 실적이 월등히 좋았거나 이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추세를 안 무너뜨리고 시장도 계속적으로 좋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지수를 상회하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기업들 실적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결합시켰을 때 목표 수익률 높게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얘기 드렸던 솔루엠 그리고 뭐 SC 엔지니어링 그렇죠? 그리고 와이트 솔루션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두 달 동안. 그 이유는 실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포착점은 기술적 분석으로 찾고요. 실적을 토대로 높은 목표 수익률을 가져간다는 전략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있으니까 아시는 종목 강의는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 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예, QR코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1호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면 좋은 게 몇 가지 있는 것 중에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예, 우선 장전에 시장 브리핑 내용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기술적 위치가 매력적이고 실적 좋은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저랑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이 잘 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저평가된 성장주 검색기 들어가는 종목도 계속적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찾을 수 있는 검색기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네 가지 혜택 꼭 받으시려면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맛있는 종목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네,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난 강의나 또 많은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또 채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채널로 들어오시면 모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한 줄평 들어볼 시간인데 한 줄평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그동안 이제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중소형주들이 좀 이끌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과 좀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에 굉장한 실적을 발표했던 이제 i3 시스템이라는 이제 방산 관련된 중소형주는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뭐 메커스라는 기업도 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뭐 OLED 쪽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좀 유일하게 성장했던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P&H 테크라는 기업도 시세 분출에 따라 조정받았고 있지만 다시 또 추세를 올렸으면서 이제 주가 피치를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주에 이제 얘기 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1분기에 실적이 주가에 뭐 반영돼서 슈팅이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주가를 계속적으로 우상향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 1분기와 2분기 실적 합산했을 때 전년동기 대비 상반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면서 월등히 좋은 기업들은 포트에 담으시면서 지수와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곧 도래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상 이제 중소형주를 좀 더 주목해야 되는 시기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모든 기업이 동시에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마다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다른데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대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또 중소기업이 보통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실적 시즌도 대기업 실적 시즌, 중소형 실적 시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중소형 실적 시즌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또 전문가님이 그 소확주라는 또 컨셉으로 또 중소형주 중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좋은 종목 네, 이런 거 발굴하면 또 빠르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은 잘 잡으면 이제 상한가도 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리 좋다고 상한가는 안 갈 것 같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중소형주에서 훨씬 더 또 기회가 많을 수 있는 거니까 중소형주 실적 시즌을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저희와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여러 정보들, 강의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노란톡방까지 안내해드리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채널 추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링크 문자로 답장 받습니다. 문자 받고 누르시면 추가되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셔야 지난 강의도 보실 수 있고 또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 모든 분들께 드리니까 다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